엘리베이터에서 똥방귀. 아, 왜 이런 거? 위험한 주제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네. 사람들이 퉁퉁퉁 대잖아. 이렇게. 아. 아, 제발 이거 잘라주세요. 형 다 왔다. 제발요. 제발. 진짜 알콜프리라는 노래를 낸 이후로 뭔가 설레죠. 오히려 좋다. 별로 아니지. 나는 알콜프리 근데 취해. 와, 진짜 마셔도 돼? 십장생이래, 십장생. 와, 우리 어디 살자. 장소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게. 와, 이거 원수들도 보고 놀라겠는데? 진짜? 어, 그냥 기분만 내. 마셔도 돼, 진짜. 그래? 맛있나? 아, 무서워, 무서워. 진짜? 쯔! 제일 먼저 따버린 쯔위 씨. 막걸리 냄새도 진짜. 짠할까? 짠! 짠하죠? 짠하죠?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날 짠해. 짠! 난 라떼, 초콜릿. 컵 갖고 올까? 마실래? 바로 마셔본다. 마셨을 것 같아. 부모님 속 꽤나 썩였을 것 같은데. 사람 못하? 왜 다 나를 봐? 하나, 둘, 셋! 최다 득표자 채영씨. 또 나를 봐, 왜? 얘 중학생 때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녔어. 그게 어떤 느낌이야? 한국에서 그 노스페이스를 중학생 때 입고 다니는 거. 너무 비싸니까. 그때 학생이 입긴 비싼 옷이니까 약간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모님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 유행했었어, 엄청. 학창시절 성격과 지금 성격이 180도 다를 것 같은 사람. 모모도 그 내가 1화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뭔데? 그 어떤 친구가 벽으로 밀쳤는데 머리가 뭐 이렇게 피가 철철 흘렸는데 자기가 숨었대. 근데 지금 무서워가지고. 피나. 지금 다 얘기해. 피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가 멍청해진 거래. 그 전에는 자기가 영어를 잘했었대. 뭐래? 진짜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나야, 나. 내가 나 자수했다. 오, 양대산맥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수치를 모르잖아. 몇 얼마를 썼는지. 근데 모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나 이러다 거지 될 것 같아. 커피가 싼 것도 엄청 많이 사잖아. 그래서. 그리고 얘는 실수로도 많이 사. 어, 맞아. 그건 쯔위가 장난 아니지. 쯔위 그때 실수로 고무장갑 50개인가? 나눔 했잖아, 나눔. 그래서 나도 고마워. 다 쓰긴 했어? 아니. 못 썼지. 필요해? 아직도야? 필요할 사람? 나. 남몰래 개인기를 연마할 것 같은 사람은? 너야 그냥. 너야. 너가 뽑았잖아. 쯔위도 있지 않아? 너 그때 고맨 그거 엄청 잘했잖아. 귀엽다. 동생이었다면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사람은? 근데 약간 이미 우리가 다 너무 친구 같아가지고 쥐어받고 싶은 하나 더 해봐. 근데 나는 정현 언니인 것 같아. 안 물어봤는데? 혼자 진심을 얘기한 쯔위 씨. 이거 안 하려고 먹는다. 아니 이유가 언니가 집에서 제일 동생이니까. 좀 어, 말 바꾼다, 말 바꾼다. 좀 언니가 되고 싶지 않아 피기된다. 해서. 아, 에? 아니, 그래서 쯔위가 언니를 때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래? 몰랐던 척. 몰랐던 척. 진짜, 너 진짜. 와. 그냥 때리고 싶대. 휴지 없이 변 보고 양말로 해결한 적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아. 엘리베이터에서 똥방귀. 아, 왜 이런 거? 위험한 주제다. 끼고 모른 척 해면 하면 안 돼. 모른 척 해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은? 그럼 많은 척 있지. 제가 꼈어요. 뭐, 그러지 않지 나도. 이런 사람도 하나 둘 셋. 당연히 모른 척을 안 해. 맞아, 모른 척 안 해. 나는 대놓고 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퉁퉁퉁 되잖아. 이렇게. 아. 아, 제발 이거 잘라주세요. 저도 잘라요. 형 다 왔다. 제발요. 제발. 엔딩 요정으로 해줘. 아, 해달라고. 아니 우리 어차피 엔딩 포즈가 이거다.